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 TV에 자 이적설 모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리버풀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리버풀도 이적설이 이제는 좀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다가올 시즌에 조금 더 뭔가 영입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런 전문가나 팬들의 예상이죠. 네. 다만 하나 이야기 드릴 것은 사실 리버풀은 신뢰도 있는 믿을 수 있을 만한 소스가 정해져 있어요. 네. 몇몇 기자들 있잖아요. 뭐 3대장, 5대장 네. 얘기되는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흘려듣는 것 정도 아 이런 선수들이랑 링크가 나고 있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호세 히메네스입니다. 이 스페인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센터백이죠. 우루과이 센터백. 이 선수의 저는 가장 큰 단점은 잔부상. 잔부상. 은근히 부상이 좀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아틀레티코의 이런 센터백 최근 센터백들이 리카도 그랬었고 그치. 그리고 호세 히메네스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이 부상을 좀 심심찮게 달고 산다는 게 이게 되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거 되게 하이리스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긴 부상도 그런데 잔부상이 꾸준히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거는 그럼요. 저는 제가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질 것 같아요. 그 이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결국에 감독 입장에서는 팀을 이끄는데 제가 이게 그 저도 어쨌든 주원 형이랑 같이 회사 그를 하는데 제가 회계를 보잖아요. 네. 결국에는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잔부상 때문에 길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결국에 주급이 나가요. 근데 뛸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언론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뛰지 못한 선수들이 받아간 주급을 통으로 계산해 봤을 때 어떤 팀이 가장 많은 손해를 받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구단지 구단 이 보드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있다. 히메네즈는 뭐 수비적으로 봤을 때 선수로 봤을 때는 좋은 선수니까. 네, 기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수고. 근데 이제 이적을 할까 과연? 저는 가능성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나. 맞아요. 네, 리버풀 입장에서 호세 히메네스를 데려온다면 이거는 정말 좋은 영입이죠. 왜냐면 반다이크의 정말 현실적인 가장 1순위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도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브렌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불안함. 네, 많이 불안하죠. 불안함. 그다음에 네. 조고메즈도 역시. 비슷한 좀 다른 궤지만 조금 역시 불안함. 네. 그리고 마팁도 또 부상이 있는 선수. 그리고 마팁이 지금 폼이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이 좀 리스크죠. 그래서 뭐 된다면 좋지만 이게 좋지만 가능성은 좀 적다. 비싸다. 그리고 비싸다. 이게 너무 비싸. 파비앙 루이스 또 나왔습니다. 네. 뭐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네. 그만큼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그만큼 지금 중원에 사실 약점이 좀 뚜렷해요. 네. 예전에 저희가 리버풀 관련 영상에서 형철이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중원에 있어서 파비앙 루이스가 합류했을 때 확실히 퀄리티나 뎁스는 훨씬 올라갈 수 있다. 자, 제가 이 싸다라고 얘기해놓은 건 아까 이야기됐던 맨체스터 시티가 이야기됐던 금액보다 싸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론마다 다 달라요. 이적설이 계속 네, 나오고 있고. 막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나오는 이적설들은 그냥 막 뿜어져 나오는 거 흘려들으시면 된다. 네. 가격이 뭐 이 정도라고 이 리버풀과 연결되는 금액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행파둠 뭐 이런 걸로 하고 따졌을 때 네. 조금 더 공격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공을 부드럽게 굴려줄 수 있는 선수라는 면에서 파비앙 루이스가 보강이 된다면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죠. 그렇죠. 같은 판데 좀 다른 스타일의 그렇지. 선수. 네, 그렇습니다. 이적 확률은 뭐 비슷하고 적합도로 따지면 저는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다. 굉장히 괜찮은 영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베르너. 네, 베르너 얘기가 정말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저는 어쨌든 베르너는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이번 여름에 떠날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베르너 자체가 저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보도를 할 때도 베르너 본인이 안필드 여행을 굉장히 좀 바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베르너 하면 결국 이제 바이언이랑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독일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바이언이랑 얘기 나오는데 베르너는 옛날에 그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바이언을 가기를 바래요. 네, 굉장히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는데 바이언 쪽에서 이제 일부 구단주가 아니라 이 수뇌부들 그다음에 보드진 쪽에서는 또 베르너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팀 적합도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좀 중시하는 그리고 이제 뭐 빠른 템포의 공격을 메인으로 삼고 있는 클롭 체제에서는 상당히 잘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나겔스만의 라이프치히와 클롭의 리버풀은 어느 정도 전술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강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왔을 때는 저는 되게 무난하게 잘할 것이다. 근데 이제 다만 살라, 이 피르미누, 마네 이 셋과 어떤 식으로 역할 분배를 하고 공존을 할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되겠죠.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싸진 않은 금액입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시세를 본다면 나쁜 금액은 아니다. 저는 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면. 저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일단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1번 케이타의 실패.
네, 물론 이거 부상이 좀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 케이타 실패, 라이프치 가격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좀 이제 걸릴 수 있다.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저는 이 티모 베르너가 이게 독일 대표팀에서 못했던 모습이 좀 인상 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한테 굉장히 세세하게 롤을 지정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클롭이 진짜 예.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선수지. 그냥 어디 띡 박아놓고서 야 해! 하면 뭐든지 다 하는 뭐 레반도프스키라거나 아구에라라거나 이런 종류의 어떤 포워드라기보다는 야 이렇게 했을 땐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겔스만도 굉장히 세세하게 잘라놓고 세부 전술 지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야 본인의 능력이 좀 많이 나오는 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토트넘으로 갑니다. 자비처. 또 라이프치히네요. 예. 아, 저는 근데 이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 사실 이건 존나 찌라시다.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찌라시다. 예. 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이거를 뺄까 하다가 어쨌든 나긴 났으니까 델리스타는. 예. 아, 그리고 이제 좀 빼기에는 토트넘이 이적설이 사실 너무 많이 없어서요. 예.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무리뉴가 자비처 같은 선수를 안 원하는 팀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선수니까. 그러니까 데일리스타에서는 무리뉴의 정말 영입 제1옵션은 오히려 고딘보다 자비처 쪽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냥 적당히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네,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 그러나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크지 않다. 예. 지루. 오히려 만약... 지루가 훨씬 현실적인 타깃이 될 수가 저는 있죠. 저는 지루는 토트넘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지루가 토트넘으로 가죠? 그러면 아스날, 첼시, 이 토트넘을 모두 거치는 런던 왕의 갈라스에 이어서 지루가 된다. 예. 아, 첼토. 예.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필요한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렌테가 토트넘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이 지금 해리케인이 이제 부상으로 장기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 요렌테라도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요렌테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요렌테 손흥민이 또 굉장히 좋은 궁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루가 왔을 때, 그리고 지루가 사실상 이제는 물론 뭐 득점도 잘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연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단 이 선수가 또 스피드가 있고 이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손흥민과 이선 자원들의 이 폭발력을 살려줄 수 있는 기점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지루가 최근에 보여주는 어떤 연계 때문에 페드로와 윌리안도 괜찮은 느낌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손흥민한테도 굉장히 또 방금 네. 덕현이가 얘기한 것으로 좋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로 갑니다. 네. 그리즈만 아웃. 이거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이제 이적 확률을 제 빵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기자들이나 언론들에서 이거 아니다. 이거 왜 갑론을 박이에요. 에이. 나간다는 기자들 있고 아니다 안 나간다 이런 기자들이 있어서 저는 안 나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즈만을 만약에 내보내죠. 이 그리즈만이 나가려면 저는 하나의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뭐죠? 내년도에 있을 그 회장 선거에서 그 사람이 그리즈만을 내보내고 다른 선수를 데려오겠다. 아, 뭐 음바페나 막 뭐 이런 종류의 공약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즈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바르토메우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회장단의 작품일 거 아니에요. 그거 정치적인 부분의 어떤 이적이 아닌 이상은 이 선수를 이 가격에 데려온 이런 스타성이 있는 네임밸류 있는 선수를 판다? 저는 조금 상상 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지만 본인이 나가려고 안 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어디를 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갈 데는 있죠. 갈 데는 있는데 다들 원하겠지. 예, 그리고 그리지만이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향후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상 메시가 빠졌을 때 제일 초점을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 그리지만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역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야, 근데 생각해 보면. 메시랑 그리즈만이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네, 생각보다 그리즈만이 좀 동안이고 어린 이 좀 익살스러운 개구쟁이 느낌이 있어서 네. 그렇지 나이가 아주 어리진 않은 거. 그다음에 메시가 여전히 뭐 대단하다라는 네. 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거는 뭐 그냥 흘려 지나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라포르트.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바르셀로나가 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엄청나게 원할 것이다. 자, 일단 첫 번째 피케 지금 폼 많이 떨어졌죠. 예. 그리고 움티티 항상 부상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롱글레가 나쁜 수비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롱글레 좋아요? 저 롱글레 되게 괜찮은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확실히 세티엔 감독 체제에서는 움티티가 조금 더 중용을 받는 모양새고 이제 피케가 생각만큼 예전의 기량을 못 보여주고 있는가 뭐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라포르트 정도면 그리고 이 선수는 이미 스페인 무대에서 검증이 끝난 선수예요. 아, 그럼요. 빌바오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왔을 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엄청 좋죠, 사실. 네, 뭐 가격은 비쌀 것인데
그러니까 뭐 가능성과 별개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할 만한 스타일의 영입이고 팀 적합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다만 펩이 라포르트가 하나의 단점 부상. 부상. 이거 아니면 라포르트는 너무 좋은 선수니까. 오면 같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펩이랑. 그 역시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은 다들 그래서 내년 회장 선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의 어떤 뭐 샤비, 그 다음에 펩 이런 쪽이 뭔가 어떤 다시 바르셀로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장단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팬들이 하시더라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 선수. 네, 바르셀로나가 요새 이 브라질의 영번들을 모으는데 되게 좀 뭐랄까 취미가 생겼나. 아니 근데 그거는 레알도 마찬가지야 생각해보면. 아니 그러니까 라리가가 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남미 시장에 대한 패권을 다시 잡아오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인 것 같아요. 호돈신도 그랬고 호나우지니유도 그랬고 네. 이런 선수들을 생각해보면 막 카카라거나 네. 이런 넥스트 그다음 네이마르도 잠시 또 바르셀로나 잠시 네. 아니 바르셀로나에 있었고 이 선수는 좀 어린 스트라이커인데 최근에 보면은 뭐 거의 영입이 될 것 같은 느낌처럼 거의 얘기라던데. 마무리가 됐다는 네. 얘기가 많아요. 일단 지금 4.5M인데 그 1M을 선지급하고 3.5M을 이제 후지급한다라는 4.5M 1M 뭐죠? 왜 그렇게 읽죠? 그럼 뭐라고 하죠? 450만 파운드. 아 그냥 저는 4.5 아니면 45M 이런 식으로 읽는데. 왜요? 정함이죠. 에이, 해설자 아닌가요? 아니 근데 해설자로 얘기를 할 때 저는 파운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원화로 바꿔서 얘기하는 건 그건 얘기하죠. 맞지만 네. 네. 아, 그럼 여기 맞춰서 해주셔야죠. 아 여기 450만 파운드. 네. 아 뭐 말라가에서 그 유학도 하셨다는 양반이 그게 뭔 상관이죠? 말라가에서 유학 정도 했으면 저건 450만으로 읽어야죠. 네. 한 대 치는 줄 알았습니다. 450만 파운드. 예예. 4.5M은 예 그렇습니다. 진짜 어이없다. 아씨 뭐 하나 딴지 걸 거 없나 하나 걸렸네. 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텔레스. 아, 이 선수는 지금 이따 또 볼 첼시와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풀백인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클럽에서 왼쪽 풀백이 빈다 그러면 항상 후보군에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네 바르셀로나도 지금 우측은 그래도 세메두가 생각보다 되게 잘해주고 있어서 괜찮은데 좌측이 일단 알바가 내림세를 이제 쭉 가고 있고 피르포가 아 신통치 않아요. 네. 이 선수가 그렇지. 원래부터도 쓰리백에서 터진 선수라서 사실상 이제 윙백 롤을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좀 안정적인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텔레스 쪽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얼마죠? 350만 파운드. 아, 3,500만 유로. 어, 예. 예. 자, 어쨌든. 저는 이 선수는 이번 여름엔 어딘가 가지 않을까. 네. 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왼쪽 풀백, 탈레스고요. 자, 그 다음 바이언도 보겠습니다. 바이언 같은 경우 역시 카이 하버츠. 네, 카이 하버츠도 사실 바이언 말고도 지금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리버풀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항상 뭔가 독일 선수들은 바이언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없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실상 독일 선수들은 물론 이제 뭐 아 나의 드림 클럽은 뭐 레알 마드리드야 바르셀로나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바이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약간 느낌이 독일 선수들은 바이언 혹은 비 바이언 이게 비율이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비바. 이게 드림이 바이언 8, 비바가 2 이 정도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제 느낌인데 그만큼 바. 카이버츠도 보니까 바이언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라고. 네네네네네. 예전에 약간 네네.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 얘기 그러니까 직접 인터뷰를 한 건지 제가 기사를 본 건지 모르겠는데 바이언을 원한다 네.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있었고 나이는 뭐 굉장히 좋고요. 이게 그런 게 있죠.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히트 쳤던 건 이제 브란트랑 같이 네. 근데 이제 브란트가 도르트문트로 가고 나서 폼이 잠깐 떨어졌었거든요. 다시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뭐 알아서 잘 쓰겠죠 간다 그러면. 당연하죠. 예, 바이언 알아서 잘 쓰겠죠. 아, 어리잖아요 일단 어린 자원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가격도 이 선수는 굉장히 좀 비싼 금액이 예, 책정이 될 것이다. 사실상 카이 하버츠는 나갈 건데 언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 하버츠는 무조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레버쿠젠도 이 정도 금액이 온다면 이건 매각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어디로 갈 것인지 네.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행선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언까지 체크를 받고 이제 남은 팀들도 체크해 볼게요.